자, 두 선수의 대결 출발합니다. 이승은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아, 나갔어요. 전지희 플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승은 선수가 끈질기게 받아준다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나갔어요. 자, 첫 두 점을 잃은 전지희의 서브. 아, 강한 공격 막기가 어렵죠. 좀 이승은 선수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번에 마음 놓고 공격 주게 볼을 보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강한 공격 전지희. 상적으로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 사이드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구를 다양하게 섞으면서 공격을 주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 강해요. 전지희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전지희 서버. 자, 계속 받고 있는데요. 강타 또 한 번. 직하게 공을 보내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도요 전지희 선수가 강타를. 지금 전지희 선수의 공이 굉장히 파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을 이승은 선수가 받을 때 오히려 조금 떨어져서 그 공을 받게 되면 일단은 전지희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아, 이번에도 포핸드 초 지금 5점 뒤져 있고요. 앞서 있는 전지희 서브 득점. 경기를 끌고 가려면 계속적인 랠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트 걸리는 전지희. 이승은 모처럼.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라도 팀을 위해서도 그 모습이 좀 나와야 됩니다. 깠고요. 아, 나가는군요. 좋아요. 10대 5. 자, 또 갑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 못 봤네요. 아무튼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랠리를 가져가야 되고요. 네.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내야 됩니다. 전지희의 서브로 두 번째 게임 시작했습니다만 3구 만에 전지희 마무리합니다. 서비스에서 하회전, 상회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3구에서 지금 득점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네. 받고 있는 이승은. 받았어요. 좋아요. 또 걸립니다. 네. 자, 드디어 이승은 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끈질김이 계속 필요한 이승은. 좋아요. 자, 전지 강합니다. 거의 뭐 통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승은 많이 시도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도 계속적으로 좋은 선수들 이게 가야 되는데 전지가 상당히 강하게 이승은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걸렸어요 이승은. 네. 이승은 선수가 다시 테이블 앞으로 왔고요. 전지희의 서브로 경기는 재개됩니다. 아, 진가요? 네,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승은의 서브. 아, 이번에 잘 잘랐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이승은 선수가 더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성장하면 좋겠네요. 네. 네. 이번엔 좋은 됩니다. 수비 선수들은 상대 선수를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맛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아, 좋아요. 아, 그러나 전지희가 더 날카롭게 보냅니다. 네. 전지희도 온 힘을 쏟아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대 7. 네트 걸립니다. 석점 차. 네. 4대 7. 좋아요. 똑같고요. 네, 그렇죠. 전지희 네트 걸립니다. 자, 이승은이 조금씩. 자, 전지 입장에서 본인 서브 때 좀 더 도망을 가야 될 거고요. 네. 네트 맞고 그쵸. 나갑니다. 자, 미래 세칭권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받았어요. 더 날카롭고 깊숙하게 보내는. 공격수의 어떤 전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 전지 또 한 번. 이승은 좋습니다. 네. 네. 이승은 다시 추격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고요. 이승은 득점력이 또 높아지겠죠. 저기서 공격을 할 수 있어도 좋았을 텐데. 네. 자, 그리고 전지희 선수가 11대 6.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